네, 지금부터는 실제로 브레인HQ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훈련 사이트에 들어온 거고, 모바일로도 하실 수 있고, 핸드폰으로, 뭐, 이거 핸드폰 됩니다. 컴퓨터로도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컴퓨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주의 집중력, 정보 처리 속도, 기억력, 대인관계 스킬, 지능, 공간 지능 능력, 여섯 가지 카테고리로 훈련이 나눠져 있는데, 앞에 이세 가지가 메인 코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정보 처리 속도가 올라가는 게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걸좀 해볼까요? 좀 재밌어. 이거 좀 재밌는데 한번 해볼까요? 저는 훈련을 좀 많이 해놔가지고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뭐 당황하시지 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2단계, 이렇게 별이 조금 있는 거는 못한 거예요, 제가.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좀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훈련인지 좀 궁금하시면, 여기 이게 I 표시가 있어요. 훈련 안내. 훈련 안내를 누르면, 이게 어떤 훈련인지를 보여줍니다. 설명을 해주는 맞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보시면, 물방울들이 똥똥똥똥 생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한 3개, 4개 정도가 보이다가, 중간에 막 다른 물방울들이 섞입니다. 때 처음에 나왔던 그세 개를 끝까지 추적해 주시는 거예요. 얘는 뭐냐면 집중력을 물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방해 요소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학습하시는 분들, 집중력을 많이 요하시는 직업들, 사실 집중력은 특별한 어떤 환경에 놓이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훈련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훈련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죠? 그게 나온 거죠? 체험. 그런 거 설명해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놓고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누르시면 될것 네. 자, 추적해 보세요, 여러분. 끝까지 같이. 아, 이 이거 설명이 설명이었구나. 표시입니다. 맞아요. 이세 개였죠. 누르면 됩니다. 자, 진짜 이제 정말 이제 집중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봐주세요. 시작. 너무 말이 없네요. 말할 수가 없네. 집중을 해야 되게 돼가지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추적하고 계세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난이도를 계속 조정해주고 있는 거고요. 남은 문제가 몇 개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디 어딘가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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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입니다. 네, 세 개까지 지금 잘 맞춰서 아직까지는 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네. 틀렸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지금 빨간불 떴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 수준에 맞는 난이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봤나요? 네네네. 아, 잘합니다. 지금 올라왔어요. 그럼 이제 꾸러미가 4개. 그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절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사실 말을 잘 멀티가 잘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제 그 권장 드리는 게그 집중해서 훈련하시면 좋아요. 집중해서 좀 공을 들여서 훈련하시면 훨씬 그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거 최근에 했던 제가 하는 단계까지 가면 한 7개까지 이제 원이 나와요. 7개까지 따라가면 오, 나중에는 이걸 보는 내가 신기할 정도로 7개까지 나오기도 하는군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여드릴까요? 이런 훈련이 있고, 단계가 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3단계 정도 간다.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있고요. 원이 많이 나와지는 게 있고, 굉장히 유사한 디자인이 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뒷 배경이랑 색깔이 굉장히 비슷해지는 맞아요. 거죠. 이 훈련을 한번 보시면, 해파리들이 그렇죠. 나오는 이거 제 거에 가성비가 맞춰져 나오네요. 있어가지고 지금. 근데 얘는 생각보다 아까보다는 움직이는 속도는 굉장히 느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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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얘인가요? 얘예요? 저못 봤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네요.
이 여러분 제 거여가지고 굉장히 잘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말하면서 뭐 설명하면서 하려니까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경과 유사한 색상이 나와서 조금 더 집중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돼서 난이도가 나눠진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한 가지 정도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재밌어 하는 훈련 매눈. 네, 매눈 훈련 저도 제일 재밌는 거. 저희 그 뭐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상담해 보면 매눈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다 라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자, 새로운 거 한번 열어볼게요. 5단계여도 지금 보시면은 설명을 좀 드리면 새들 다 똑같은 새들만 있다가 자, 조금 다른 새가 있어요. 맞아요. 얘만 살짝 다른데 지금 5단계여가지고 확 티가 안 나는데 미세하게 다른 이 친구를 빨리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훅 보여줬다 사라지는데 찾아내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연습 게임입니다. 보셨죠? 네, 지금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새가 날아가고 되고 지금 이게 영상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걸 누르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이게 어떻게 하는 훈련이다 라는 걸 안내해 줘요. 물론 영어로 네, 이 정도 영어 다 뭐 쉽게 쉽게 되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안내를 해 드리니까 좀 헷갈리는 훈련이 있다라고 하시면 영상으로 친절하게 보시면 되고요. 한번 같이 훈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금 더 검정색인 친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네, 그쪽. 굉장히 느리죠? 이게 좀 잘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은 이 단계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아마 조금 쉽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시지만 잘하니까 계속? 금방금방 난이도가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5단계인데 앞전 단계보다 새의 그 마리 수가 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총 합해도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새 마리 수도 늘었고 간격도 불규칙하게 조정이 되었어요. 처음 단계를 시작하시면 그 균일한 간격으로 네. 그 굉장히 티가 나는 애 누가 봐도 그 다른 애가 한 마리 보이는데 지금은 간격도 굉장히 예, 여기였나요? 네. 다르고 그 색깔도 네. 굉장히 유사하게끔 보여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점점 더 짧게 보여줘서 네. 순간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거죠. 말 그대로 반응 속도, 네. 처리 속도 어디였나요? 네, 저입니다. 처리 속도를 길러주는 훈련이다. 네. 지금 보시면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그 나오는 속도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아, 여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쉬워지게 그렇죠. 되겠죠. 이게 집중을 해서 하면 확실히 지금보다는 편하게 하는데 말도 해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렇죠. 정신이 없는데 그 와중에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거 느끼실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이제 그만하고 예를 들어 나가서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뭐 한 뭐 별 다섯 개를 해놓은 거 빠른 거 얘기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배경도 생겨가지고 아까보다 더 봐야 될 시야각이 넓어지고 색감도 굉장히 더 유사해졌어요. 네, 그리고 배경 정말 조금 달라요. 맞아요. 날개 조금 그리고 배경도 굉장히 이제 화려해져가지고. 방해 요소가 되는 것 중에서도 네.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보실게요.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이런 식으로 사라졌네요.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저도 지금 말하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 자, 이 친구 찾는 거예요. 네.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나왔어요. 아, 여기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조금 화면에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봤네요. 승부욕이 생기지만 일단 그냥 틀리면 돼요. 틀리시면 조금 쉬워지고 자, 자기 수준에 네. 맞춰지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단계가 여러 개로 맞아요. 나눠져 있어서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거 어떻게 보는 처음 이걸 말이 돼? 하다가 나중에 말이 돼요. 보여요. 아주 신기하게도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느끼겠지만 이 훈련 통해서도 아 내가 진짜 안 보이던 게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들리네 라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라고 전혀 걱정하시지 않는 게 1단계 첫 단계 시작하시면 그 훈련자의 수준에 맞춰서 얘가 훈련할 수 있는 정도를 조정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 할아버지가 지금 88세신데
그 처음 훈련 열었을 때 할아버지께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없이 내 수준에 맞춰 시작할 수 있다. 네. 라고 강조드릴 수 있고, 여기 진척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척도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획득한 별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획득한 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렇게 쬐끄만 원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잘 못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들은 다시 제가 듣고 보는 게 다를 때 훈련, 요걸 잘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은 좀 다시 좀 도전해 볼 수 있게끔 많이 보여주는 게 있고요. 예로 가면 그리고 가버리니까 그리고 얼만큼 많이 레벨을 완수했는지. 네. 색깔이 진할수록 더 열심히 잘했다는 거고, 저는 주의 집중력과 정보 처리 속도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100분위 점수로 가보시면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전 세계 그 글로벌로 프린 HQ를 하시는 분들과 나의 수준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 나이로 29살이기 때문에 상위 84%다. 네. 저는 사실 되게 높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이제 제 주변에 이제 훈련하시는 이제 친구들이 꽤 있는데, 뭐 91%도 있고, 뭐 92%도 있고,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한 60대랑 비교를 하겠다. 그러면 92%까지 네. 네,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 두뇌 훈련 수치를 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고요. 저희 그 인스타그램 보시면 훈련 매번 그 녹화해서 올려드리니까 궁금하신 것도 하실 수 있고, 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 훈련 사이트에서 아이디 생성만 하셔도 네 가지 네. 훈련을 무료로 체험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네. 회원가입만 하시면 무료를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 무료 훈련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저희 훈련 소개해드리는 것까지도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